지구. 지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달의 뒷면. 지구에서부터 약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달을 한 컷에 담았습니다. 단오리는 지금 지구에서 약 136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항행 중입니다.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발사대보다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단오리의 현재 위치는 태양과 지구 사이 라그랑주 포인트 L1 근처입니다. 9월 2일에는 달에 도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동을 수행합니다. 단오리가 지구를 떠난 약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오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장 차폐막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태양풍이 들이치는 우주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장 측정기를 통해 소중한 관측 자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보호막 안팎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기술로 직접 확인한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로 촬영했습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난 우주에서 지구와 달을 한 장에 담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원래 고해상도 카메라의 임무는 달 고도 100km에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달로부터 약 130만 km 떨어진 우주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의 기능 점검을 목적으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9월 2일에는 최종 목적지인 달에 가기 위한 두 번째 궤적 수정 기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기동은 달까지의 순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단오리는 지구달 라그랑주 포인트의 힘에 이끌려 약 3개월 반 동안 달을 향한 항행을 이어갑니다. 2022년 12월 17일 달 궤도에 도착한 이후 12월 31일에는 임무 궤도인 고도 100km에 안착할 예정입니다.